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어요, 구독자 여러분. 자, 띠별 중에서 오늘은 말띠에 대해서 좀 해보려고 그런답니다. 떡떡떡떡떡떡떡떡떡. 제주도 쪼랑말. 자, 말띠는요, 늘 찍고 가는 얘기지만은, 내 생일달 1년 중에서 가장 안 좋은 달은 12월하고 12월하고 나 맞지 않습니다. 근데 행여나 생일달이 11월하고 12월인 사람은 충이나 원진이 꼈기 때문에, 네. 그때에는 꼭 내가 뭘 다친다거나 돈을 뜯긴다거나 이별수를 겪는다거나 뭐 상문을 겪는다거나 몸이 아프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를 겪을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11월달, 12월달 아니면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쥐띠와 소띠. 그다음에 내가 결혼을 하려고 해도 쥐띠와 소띠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다 이제 연관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생일이 틀린 사람은 조금 더 틀릴 수가 있어요. 예. 내가 생일이 3월 생일이든가 뭐 몇 월 생일이든가 이런 거는 조금 피해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앞서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건 기억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말띠 할 차례인가요? 네, 말띠. 알았어. 이모생을 봐야 되니까. 자, 이모생. 이모생이 20살이에요. 아직 애기예요, 애기. 애기 친구예요. 근데 요즘에는 다 컸어요? 네. 예, 옛날에 제가 그 처음 이기를 갔을 때 이 아이가 두 살인가 이모생에 난 엄마가 찾아와서 큰일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모생 말띠가 그 첫 형아들이었었어요. 근데 벌써 20살이나 됐네. 네. 꽤 갔네. 그때가 두 살인가 세 살인가 그랬었거든요. 네, 네. 그래갖고 형아들로 삼았는데 잘 컸을래나 모르겠네. 잘 컸겠지 뭐. 그래서 이모생 20세는 그럭저럭 집안에서 그냥 부모님이 해주시는 거 이런 거 잘 해서 드시고, 5월달에 네. 음력 4월달 양력 5월달에는 내가 나와 맞지 않는 네. 그런 과나 직업은 선택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길로 잘못 들어섰다가는 삼천포로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는 잘 선택하셔서 가시고, 만약에 내가 맞지 않는 과로 만약에 들어갔다고 그러면 바로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부는 뭐 그럭저럭 그냥 그렇게 해나시고 하고, 연애운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활발성이 좀 있고 많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사귀는 친구들이라서 친구를 사귀는 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아리를 해서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좋은 친구들을 사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5월 달에는 말처럼 씩씩하게 말과 말이 만났으니까 역마가 도두겠죠? 네. 역마가 도두면 마구 뛰고 다니겠죠? 그러면은 좋은 일이 있다 그러니까, 역마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뛰어다니는 직업, 발로 뛰는 직업, 그쵸. 뭐 이런 직업들은 다 말로 하는 직업, 이런 거는 다 내가 사람 상대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직업들은 내가 다 역마와 연관된 거거든요. 네. 차 타고 다니는 거 이런 거 다 역마와 연관된 거니까 역마는 좋은 살도 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경호생 32세를 보겠습니다. 네. 맞지요? 네. 왜냐면 저도 가다가 깜빡깜빡해요. 네. 이제 그러니까 경호생 32세는 취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을 잡으려고 해도 되지 않았던 분들, 또 내가 뭔 장사를 해다가 그만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잘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경호생들은 삼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좀 고달픈 인생인 것 같아. 역마살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역마살이 많아서 이번 달도 아마 어디 여행이나 이런 데를 가려고 벌써 꿈부터 꾸고 있을 거예요.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네, 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갔다 와야 일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경호생 32세는 역마가 강하기 때문에 어디를 갔다 오든지, 친구랑 놀러를 갔다 오든지, 내가 여행을 갔다 오든지, 이런 걸로 외국을 한바탕 나갔다 온다든지, 아니면 외국을 못 나가니까 제주도라도 한바탕 갔다 온다든지, 이러면 기분이 풀려서 내가 하는 일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호생 44세를 보겠습니다. 무호생 44세, 네. 그동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고통들이 아직도 잔잔히 잠금처럼 남아있습니다. 비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별수를 겪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내가 작별을 했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내가 등 돌리고 내가 등 돌렸던 사람들, 네네. 내가 이런 사람들한테 가진 소리, 그런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면서 인연줄이 아직 끊어지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인연줄이 끊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올 가을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끊어지는 거는 아닌 걸로 보이니까 네. 다시 한번 결실을 맺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걸로 인생이 다시 되돌림표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사사라고 해서 나쁠 거는 없습니다. 붙이면 네. 8이니까 네. 팔자가 또 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무오생 44세는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힘든 고비를 그리고 자 금전의 문제는 조금 어려운 논기를 넘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고비. 자 금전의 운세를 금전의 운세를 보겠습니다. 네. 자 무오생에 나는 44세는 금전운이 어떨까요? 금전운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한계가 땅바닥에 떨어진다는 건 낙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금전운 이게 다 모아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그렇게 집어던지는데 안 떨어지는 게 어디냐 이 할머니가 이러시네요. 뭐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돼? 아이고 살짝 이렇게 촥 이렇게 금전운은 금전운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멈춰야 돼요. 그동안에 내가 저질렀던 일들도 있고 네, 네. 어찌됐든 그런 것들로 있으니까 한 3-4월달 지금 음력으로 4월달이죠 네. 3-4월달만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하니까 네. 5월달부터는 이제 풀리겠네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양력으로 보는 거니까 네. 음력으로 5월달 되면 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병호생 56세를 보겠습니다. 병호생 56세는 몸이 좀 약합니다. 네, 몸이 약한 걸로 보여요. 몸이 약한 걸로 보이니까 건강운은 어떤가? 자, 엽전으로 좀 볼까요? 네. 엽전 신령님이시여. 엽전 신령님이시여. 자, 엽전. 이렇게? 아, 건강운. 안 좋다고, 약하다고. 응, 좀 약한 것 같아요, 몸이. 몸수가 좀, 이렇게 으시시시 춥다거나 몸살기가 좀 이렇게 들면서 나한테 병마가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몸수가 좀 안 좋으니까 좀 병원에 가셔서 건강검진을 받아. 왜냐면 달달이 이렇게 점사가 나갈 때는 길게 봐줄 수가 없고 이번 달이 조금 별로면 다음 달이 좀 조금 덜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달이 조금 더 덜하고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꼬집어서 여러 개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분은 건강에 유의하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네네. 건강상에 유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유의를 해요?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가시고 가셔야지. 조금만 아파도 진단을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그 뭐지 검진?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요 갑상선 위쪽으로 좀 뇌 쪽으로 이런 데 쪽으로 좀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젊으신 나이가 제일 두려운 거예요. 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많이 저기지만 어느 날 갑자기 탁 쓰러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네, 네. 병원에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갑오생 68세 이분들 새로운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직장에서는 나와셨고 내가 자영업을 하시는 분 네 이러신 분들에 한해서만 얘기해 드릴게요. 네, 자영업을 하시는 분 자 금전의 운이 듬뿍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내가 기회를 잡아서 문서 하나쯤은 잡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서가 하나 뚝 떨어져 두 개가 떨어지는데 네. 내가 만약에 있는 문서를 바꾸고 네. 바꾸고 싶다면 바꾸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달부터 준비하셔가지고 음력 5월 달에는 달성을 했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번 달에 부지런히 움직여서 한 달 내로는 그런 일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모생 80세를 보겠습니다. 네, 아까도 80세 중에서는 제일 연계라고 했는데 커트라인에 걸린 나이입니다. 이 나이는 왜냐하면 9수를 바로 넘기고 오신 나이이기 때문에 어디가 불편하시거나 내가 가정에 풍파가 있거나 자손들이 속을 새기거나 아직 결혼 안 한 자손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자손들이 계속해서 속을 새긴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띠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정적인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적인 문제를 잘 다스려서 음력 5월 달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지 않습니까? 양력으로는 그러니까 이달에는 그렇게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다해서 어디 가서 봉사를 하시든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럴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근데 뭐 이 나이가 어때서 아무렇지도 않죠. 그래서 이모생 경호생
무오생, 병오생, 갑오생, 이모생 중에서 저는 병오생, 갑오생을 꼽겠습니다. 네. 네, 병오생, 갑오생을 꼽겠으니까 아무튼 이분들은 문서의 이동수도 있고 돈벌이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네. 5월달 잘 지내시고 저는 네. 또 6월달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홍두깨 쫑알쫑알 이시안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